자, 여러분, 그럼 시작해보죠. 예. 105페이지에 가주어, 감목적어, 이시라고 하는 제목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이시라는 단어가 워낙 짧으니까, 그래서 아무 때나 막 자주자주 나오는 단어라고 우리가 대명사 인기 짱이다. 그런 얘기 여러분 했어요? 예, 대명사 인기가 너무 많이, 최고로 인기가 많은 대명사. 짧아서 많이 많이 쓴다. 그런데, 그냥 많이 많이가 아니라, 뭐뭐 쓰는지 좀 외워서 기억을 해주시는 것도 좋죠. 자, 1번. 어떻게 쓴다? 중성단수대명사다. 여러분, 그 위에다가, 105페이지 맨 위에다가 적어주세요. 자, 1번. 이시 나오면 뭐가 아닐까? 중성단수대명사가 아닐까? 그러니까 그것이라고 해서 뭔가를 지칭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면 2번. 비인칭 주어가 아닐까? 시간이나 날씨나, 뭐 계절이나, 명암이나, 뭐 거리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주어를 뭐라고 쓰기가 이게 귀찮으니까 it's dark이라든지 it's summer라든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닐까. 비인칭 주어. 그다음에 3번. 가주어나 감목적어가 아닐까. 자, 그래서 그 자리를 우리가 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칠판 보시고 가주어라는 거는 사실은요. 그 우리가 1번에서 얘기했던 중성 단수 대명사하고 좀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해요. 자, 그러면 보면 이렇게 말을 끝냈어요. It's easy. 끝이에요. 그러면은, it은 우리가 뭐라고 봐야 돼? 여러분은 뭐라고 해석이 돼요? It's easy 하면? 그것은 쉽다. 그렇게 끝낸 거죠. 그럼 그것이 뭔지에 대해서 언제 설명했을까요? 앞에 설명했겠죠, 그쵸? It's easy라고 뭐라고 하고, 뭐,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는 주어는 어쩌고저쩌고로 보십시오. It's easy.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it에 대한 설명이 앞에 있는 거죠. 그렇겠죠. 그런데 어떨 때는 it's easy 이래놓고 to solve grammar question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아무 얘기도 안 해놓고 앞에 아무 얘기도 안 하다 갑자기 it's easy 이렇게 했어요. 그럼 뒤를 보지 않더라도 앞에 얘기를 안 하고 it's easy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it에 대한 설명이 앞에 없었으니까 뒤에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 예.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이거 비슷한 거 했거든요. 생각나세요? When a severe ankle injury 뭐더라? First her 2 Give up writing in 1926, 쉼표, 마그러니 미첼. 이렇게 됐었죠? 생각나시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 her라는 말이 나왔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her. 그래. 그럼 우리는 앞에 her가 없었잖아. 없었던 거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생각해요? 뒤에 나오겠지. 그쵸? 그거나 똑같죠, 뭐. 앞에서 얘기한 게 is로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뭐를 얘기를 하다가 it's easy 이러면은 그게 쉽다는 거구나, 앞에 그게 쉽다는 거구나. 그러지만 아무 얘기도 없다가 it's easy 그럼 좀 이따 얘기하겠지, 맞죠? 예, 그러니까 비인칭 가주어라는 거는 대명사 is이 가리키는 말을 앞에 말한 걸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없이 말하면 뒤에 오겠지 하고 예상하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런 거예요.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다. 어쨌든 대명사니까 실물이 있을 거다. 보통은 대명사에 대한 실물이 먼저 나오고 대명사가 나오지만, 그림자부터 나오면 실물이 조금 이따 나오려니 하고 기다리시면 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가주어는 it's easy 이러면 우리가 이시 뭔지 몰라. 뭐가 쉽지? 그럼 여기 뒤에 나올 거예요. 대체로, 뭐 뒤에 진 주어가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해도 된다. 옛날에 제가 이랬어요. 옛날에 책에도 이렇게 썼는데, 가주어는 뭐, 주어가 되게 길 때, 그 주어 자리에 가짜로 is을 써놓고, 진짜 주어를 뒤에다 쓴다. 이랬는데, 그냥 뒤에다라고 하지 말고, 뭐 뒤에라고 했으면 훨씬 쉬웠을 걸. 대체로 뭐 뒤에? 보어 뒤에 쓴다. 그러니까 it's easy라고 말해놓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to 동사, that 어쩌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어, 그 말인가 보다. 이렇게 알 거다. 그쵸? 그러면, 가주어 뒤에 진주어는 보어 뒤에 나온다. 주격 보어 뒤에 나온다. 그러면 이제 감목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he made it clear. 이렇게 끝내도 된다, 안 된다. He made it clear. 된다, 안 된다.
마침표 된다. 어떨 땐 된다. 이세 대한 말이 앞에 있었으면. 그쵸? He made it clear. 그걸 설명하겠다. 알아들으면 돼. 근데 앞에 이세 대한 말이 아무것도 없었어. 그럼 He made it clear라고 말한 사람은 뒤에서 설명하겠다는 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설명을 한다. 그럼 이게 뭐라고 우리가 알아듣는다. 진짜 목적어구나. 이렇게 알아듣는다. 그럼 진짜 목적어는 뭐 뒤에 나온다. 이 clear 우리가 무슨 어? 목적, 보어, 뒤에 진짜 목적어가 나온다. 그쵸, 여러분? 네. 그럼 이제 이 설명을 적어두고,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데서, 아하, 이렇게 아시고, 아, 그렇구나. 사실 쉬운 거였구나. 이렇게 아시는 분은 집에 가서 문제 푸시면 되고, 그게 뭐가 중요하다는 건잘 모르겠다. 벙벙하다. 혹시 그러면, 집에 가서 저 내용을 피기한 걸 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하시면, 그러니까 이런 게 가주어 과목적어라는 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가끔 시험에 나올 때,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He made clear. 투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도 괜찮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쵸? 예, 올해 시험에 나왔죠. 작년 4월 시험에 이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 가주어를 빼도 되는 과목적어 빼도 되느냐라는 문제죠. 그쵸? 그렇게 하니까 진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게 여기 누가 목적 보호라고 안 가르쳐 주잖아요. 여기 무슨 사가 나왔어요? 형용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주어, 동사, 형용사. 그럼 이 형용사는 누구 찾아야 되죠? 명사. 그럼 얘가 누가 클리어 하다고요? 희가. 얘가 누구에 대한 말인 것 같아요? 희가. 여기다가 가짜 목적으로 끊어주지 않으면 클리어란 형용사는 주어를 설명하는 게 된다고요. 맞죠? 그쵸, 여러분? 예, 그러니까 과목적어는 꼭 필요하다. 과목적어를 안 쓰면 그 뒤에는 보어가 주격 보어가 돼버리니까 아시겠죠? 자, 그럼 그런 설명까지 공부를 하시면 그러면 이제 이해도 되고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또 디테일한 건 뭔지를 내용에서 보기로 하고 먼저 문제를 풀어보죠. 자, due to 뜻 때문에 전치사 구 to 다음에 명사 써야겠죠? due to The reflection of light rays라고 할 때,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 reflection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르는 단어를 오늘 아침에 그 뭐죠? 종합반 수업할 때 되게 막 열심히 해가지고 외웠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외운 건 reflection이 굴절이다를 외운 게 아니라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그런 방법을 외웠어요. 자, 여러분 모르는 단어 다루기. 자, 우리는 아주 솔직히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쵸? 우리가 물론 영어 다 잘하고 싶어요. 그럼 당장 시험이라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죠. 그냥 영어 공부를 하려는 사람보다.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 그냥 막 영어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모르는 단어 그냥 넘어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냥 컨텍스트로 추측을 하고 넘어가도. 근데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니까 리프레시 밑줄 긋고 동의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가능성은 항상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면 그냥 제끼지 말고 형광펜을 칠하는 거죠, 일단. 그래서 형광펜을 칠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형광펜을 칠하는 것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죠? 형광펜을 왜 칠해야 되느냐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세요? 어때요? 이의가 있으신 분, 형광펜 칠하는 것에 이의가 있으신 분 없으세요? 다 이의가 없으세요? 예? 그러면은 형광펜을 칠하시는 거예요. 이의가 없고 그것이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시면 그럴 거예요? 이의는 없으나 안 칠한다? 자, 칠해야 되죠. 칠해야지 눈에 확 띄고 반복해 보게 되고 주목하게 되고 내가 얼마나 단어를 모르는가에 대해서 솔직하게 알수 있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풀을 보기 때문에 맨눈이라고 해석을 한 거죠. 여러분, 투하고 포하고 무슨 관계예요? 주어. 포 동그라미, 투 동그라미 이렇게 같이 나오면 포가 맨눈이 결정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 돼주는 거죠. 맞죠? 4가 투부정사의 주어다. 주어를 밝히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럼 맨눈이 무엇을 결정하기가 불가능하냐면 그 정확한 위치를 발견하기가 결정하기가 어렵다. 별의 어떤 별? Close to the horizon. 이런 중요한 단어 발음이 horizon. 자, horizon은 수평선. 수평선에 가까이 있는 그것을 이제 뭐 빛이 굴절하니까 뭐 정확히 알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대응 됐죠? 근데 그 읽고 나니 몸은 좀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죠? For the naked eye to determine 이 부분이, 이 많은 부분이, 자, 여러분, to 있잖아요. to에다 bending 표시해 주세요. 이 bend, to부터 나오는 말 동의가 무슨 사 구예요?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 형용사적용법, 부사적용법. 셋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자, 무슨 사적용법? 명사적용법이다. 왜 그러냐면, 4부터 나온 이하가 불가능하다는 거니까. 맞죠? 맨눈이 결정하기가 불가능하다잖아요. impossible이 수식하는 말이 4부터 맨 뒤까지죠. 그러면은 impossible이라는 무슨 어? impossible은 무슨 어? 보어. 보어 뒤에 주어가 나왔다. 그럼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가주어가 있어야 된다. 가주어는 it이다. 그쵸, 여러분? 예. 그럼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거를 읽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제 다시 앞에서부터 해보면 Due to the refraction of light rays, this is impossible. 이러면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이것이 뭔가 있나 보다라고 했는데 For the naked eye to determine the 이러니까 이 부분이 불가능하다는 거 아니야. 그럼 아까 this가 뭐였지?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에는 주어가 두 개 있는 거예요. this라는 주어와 for 이하의 주어가. 그럼 하나가 진짜면 하나는 가짜로 처리되어야 하는데 this도 진주어로만 쓸 뿐이지 가주어로 쓰이지 않는 말이니까 머릿속에 주어가 두 개 있는 것처럼 혼선을 빚게 되는 거죠. 그쵸, 여러분? 자, 그러니까 this를 it으로 바꾸자.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있으면 또 참 좋죠. 자, impossible이 분명히 무슨 어? 보어라는 거. 자, 주어 동사 보어 다음에 나오는 말의 상당 부분은 뭐라는 거? 진주어라는 거. 맞죠? 확인해보죠. 자, 밑에 가주어. It's difficult. 자, 소리. It's difficult. 자, 여러분 이때 difficult가 무슨 어? 보어. 자, 그럼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To make new friends. 그게 진주어. 자, 이제부터 진주어의 밑줄 긋겠고요. 진주어 앞에 대체로 보어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소리를 읽어보면 It was a pity so few people came. 자, 진주어 밑줄 So few people came. 자, 그럼 a pity가 보어 맞죠? 예, 그 다음에 소리를 읽어보면 It amazes me how much money some people earn. 자, 그러면 어느 게 진주어? How much money some people earn. 지금 이 경우는 좀 다르죠. 나를 놀래킨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me가 목적어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it amazes me라는 거는 바꾸면 it's surprising이나 마찬가지죠. It is surprising 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형태상 그렇지 않지만 내용상 비슷한 거고요. 그 다음에 소리 읽어보면 It is obvious which route would be best. 자, 그러면 진주어 밑줄 그으시면 Which route would be best? 맞죠? 자, 그래서 obvious라는 여러분 obvious는 너무너무 중요한 형용사입니다. 자, 발음해 보시면 obvious고요. 이제 너무 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다라는 이제 obvious는 뭐랑 구분하시려면 아까 여기 칠판에 쓴 clear라는 형용사 있잖아요. 뭐 clear는 아주 선명하고 좋다는 건데 obvious는 너무 뻔하다라는 한국말처럼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이런 식의 약간 깔보는 뉘앙스가 있는 너무 뻔하니까 이제 그런 말로 좀 구분이 돼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소리 읽으시면 It's hard to say
It's hard to say. 말하기가 어렵다. If whether it's going to rain or not 했는데요. 자, 진주어 어딜까요? To say if it's going to rain or not 하는 to say부터가 진주어겠죠. 자, 여러분 hard라는 무슨 어? 보어. It's hard. 그럼 뭐가 어렵냐? To say 이하가 어렵다는 얘기니까. 자, 그다음 소리 읽으면 making new friends is difficult라고도 하고 it's difficult making new friends라고도 한다. 이게 지금 뭘 보여드리냐면 맨 위에 있는 첫 번째 문장하고 비교해 볼때첫 번째 문장과 내용 굉장히 비슷한데 주어를 자, make new friends를 주어로 쓰려 그래요. 친구 사귀기, 새 친구 사귀기라고 하려면 사귀 다가 아니라 사귀기라고 만들려면 영어는 방법이 두 개가 있다는 거죠. 사귀기 어떻게 하거나 to를 붙이거나 ing를 붙이거나 이렇게 두개다 명사긴 명사인데 둘 중에서 to를 붙일 때는 진주어 가주어 구문으로 흔히 쓰고 ing를 붙일 때는 그냥 주어 자리에 쓴다 보통 아시겠죠? 자 그럼 조금 알것 같아요. 충분히 알지 못하실 것 같아요. 자 making new friends 박스 표시하시고요. 이름하여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동사를 가지고 ing를 붙여서 명사로 만들어. 그럼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동명사. 준동사 중에서도 동명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ing를 붙이면 진짜 명사 같아집니다. 그래서 그냥 주어 자리에 써도 괜찮다고요. 그러나 투부 정사가 주어 자리에 있으면은요,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자, 오해를 하는 걸 여기 칠판을 보여드려야겠네요. 칠판 보시면 아까 making new friends isn't easy죠. 쉽지 않다죠. 예. 그러면 그 말을 to make New friends. 자, 여러분 머릿속에 항상 뭐라고 하고 있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 대문자 to는 사귀기라고 보통 해석이 안 된다고요. 대문자 if는 항상 뭐라고만 해석하기로? 만약에. 자, if로 문장을 대문자 if로 쓰면 누구나 만약이라고 생각하지, 인지 아닌지라고 해석하지 않는 것처럼, 대문자 to는 대부분 사람들이 뭐뭐 하기 위해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가다가, to make new friends is, 이러면은, 사람들이 좀 벙찌잖아요? 예상과 다르니까. 맞죠? 예. 그래서 이런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to make new friends가 자기가 말하고 싶은 말이라면, 시작을 뭐로 한다. It's easy라든지 it isn't easy 한 다음에 뒤에다가 to를 이렇게 쓰지만 이게 making이 되면은 대체로 사람들이 이게 주어인가 보다라고도 생각을 한다. 좀 어렵죠? 어려워요, 이거는?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좀 어려울 것 같고 다시 보면 어떻게 해야지 쉬워질까? 자, to make new friends 다시 한번 생각하죠. 지금 이러면은 요 to를 붙임으로써 사람들이 이게 본동사가 아닌 줄 알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본동사 아니라 준동사라고 부르죠? 그러면 준동사는 가능성이, 세 가지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무슨 사? 명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세 가지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기 to가 대문자로 지금 문장을 시작하면은 형용사의 가능성은 없어져 버리죠. 형용사가 되려면 앞에 수식받는 명사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명사일 수도 있고 부사일 수도 있죠. 그러나 보통 가능성은 명사다, 부사다. 부사의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대문자 T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석한다?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보통 해석을 한다. 그러면 to make new friends 한 다음에 is라고 쓰면 틀리느냐? 그렇진 않다. 이거 틀리다고 할순 없다. 왜? 무슨 사일 수 있으니까. 명사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나 보통은 이렇지 않는다 이거죠. 보통 이렇지 않고, to make new friends 하고서 무슨 사 끝? 무슨 사 끝? 부사 끝? 주절 시작. I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온다. 아시겠죠? 예, 아까보다 좀 선명해 됐죠? 그럼 필기해 주시고, 이런 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왜, all과 보스 구분하고 either와 any 구분 이런 건 되게 쉽다고 해야지 그런 것까지 어렵다고 할순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까다롭죠. to라는 하나의 글자가 명사, 형용사, 부사 셋 뜻으로 기능하는데 그게 또 하필이면
문장을 시작할 때는 명사보다는 부사로 쓴다. 이러는 것은 쉬운 내용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공부해야죠. 쉬운 내용 아니니까 더 열심히 받아 적고 더 열심히 공부하셔야지 쉽지 않으니까 하지 말자.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저거 받아 적으셔서 고민해 보시고 그다음에 안 되는 것 같으면 이 책에 보면 저 뒤에 준동사편 있잖아요. 거기 가서 투부정사 가지고 씨름을 하셔야죠. 씨름을. 그렇죠? 씨름을 하셔서 이기시거나 지면 내일 와서 저한테 물으시고 이길 방법을 찾으셔야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뒤로 가서 아, 그 밑에 이제 어떤 문장은 항상 it seems나 it happened 이런 말들은 그 거의 가주어 구문으로만 쓴다라는 내용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예문 소리내서 읽어보시죠 합니다. It seems the phone is out of order. 이렇게 하는 문장 흔히 it seems 이렇게 말을 굉장히 흔히 시작을 한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문장이 여러분 그 밑에 문장으로 바꾸는 것을 시험을 종종 냈거든요. 자, 이거 그 밑에 조그만 글씨로 된 거 그걸 바꾸라고도 많이 내요.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The phone 동그라미 It seems the phone 할 때 It seems that the phone 하는 그 the phone 있죠? 그 the phone이 it 대신에 주어로 쓰인 거예요. 화살표 대문자 the phone. 그렇죠? 그러면 동사는 seems라고 그냥 썼고요. 그다음 무슨 변화가 일어났어요? is가 to be로. 화살표, 그쵸? is가 to be로 갔다. 이 표시를 하셔서 It seems that the phone is out of order 라고 말하던 사람이 The phone seems to be out of order 이렇게 가기도 한다. 자, 그 다음 문장 또 소리를 읽어보자 합니다. It happened that 어쩌다 보니 이런 말이에요. It happened that은 제가 그걸 해석을 잘한 거죠. It happened that의 한국말 의미는 어쩌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했다. It happened that 어쩌다 보니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주어 읽어보시면 I had my camera with me at the time. 그래서 그 당시에 카메라가 있었다. 사실 그러면 이 문장의 주절은 어디라고 봐야 돼요? I had my camera. 이게 주절이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죠. 그렇죠? It happened that이라는 말로 말을 그냥 시작해줬을 뿐이고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 또 바꿨네요. 자, 그럼 여러분 아까 그 문장을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볼까요? 뒷페이지에 보니까 I happened to have my camera with me at the time이에요. 그럼 이걸 it으로 시작하면 it 자 위에다 적어주세요. 소리가 it 다음 동사 happened that 그 다음에 주어 I 동사 had my camera with me at the time. 예, 그런 식으로 it looks as if 또는 it was reported that it has been shown that it is proposed that 이런 말들로 많이 쓰고 그다음에 자기가 진짜 하고자 하는 얘기를 뒤에다 쓰는 구문들이 많이 있다 하니까요. 그걸 문장을 우리가 소리내서 읽어 보는 걸로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자, 그러면 it looks 소리 읽어 주시죠. It looks as if we are going to get some snow. It looks as if 마치 뭐뭐처럼 보인다. We are going to get some snow. 이게 이제 자기가 하고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였겠죠. 자, 그다음 소리 읽으면 It was reported that 보고됐다라고까지만 얘기한 거고 진짜 보고의 내용은 The army was crossing the frontier 했고 자, frontier라는 매우 중요한 단어의 뜻은 국경. 자, 국경이라 나라의 얼굴이다. 맞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나라가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면하고 있는 지점이니까 우리나라의 얼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프론트에다가 IER을 붙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리 읽으면 It has been shown that the theory is correct 했고 자, the theory is correct라는 말을 이제 주절로 삼아서 볼 수 있겠죠. 바꿔볼게요. It을 빼고 The theory로부터 문장을 시작하는 거죠. 자, 주어, the theory. 그 다음 동사, has been shown. 그 다음, to be correct. The theory has been shown to be correct. 맞죠, 여러분? It has been shown that the theory is correct. 할 수도 있고,
The theory has been shown to be correct. 하기도 하고. 자, 그럼 그런 걸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볼까요? It is proposed that prices should increase next year. 자, 이래서 it is proposed, it is shown that 뭐 이런 식으로 말이 앞에 나오면 그게 드르륵 한 말이고 진짜 본 내용은 저 안에 있구나라고 알아보기로. 자, 이 정도 조금만 연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과목적어도 똑같은 방식으로요. 진목적어를 밑줄 그을게요. 소리 읽어주시고 합니다. I find it difficult to make new friends. 진목적어. To make new friends. 나름 difficult란 형용사는 절대 I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다. 자, 뭐가 어렵냐면 to make new friends가 어려운 거다. 그래서 여기 it이 있어줘야만 이제 difficult가 I를 수식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자, 그 다음 소리가 We all thought it a pity so few people came. 자, 그러면 진 목적어는 so few people came. 자, 그 다음 소리가 The government has made it clear that no money will be available. 자, 그러면 진 목적어는 that no money will be available. 자, 그 다음 소리 I thought it obvious which route would be best. 자, 그러면 진 목적어는 which route would be best. 해서 이제 명사 역할을 하는 다양한 성분들이 진 주어나 진 목적어로 쓰일 수 있다. 그렇게 보셨고, 자, 이제 문제 풀게요. 2번 소리 내시면 owing to the shorter distance 여기까지. 자, owing to라는 말이 있다. 아까 무슨 말을 연상시키면 좋은데? due to 마찬가지다. 뭐뭐 때문에. 자, owing to the shorter distance. 자, 짧은 더 짧은 거리 때문에 할 때, 여러분 요럴 때요, shorter의 이하를 기억하셔야 돼요. 더 짧은 거리래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그 다음은 또 distance라는 말은 거리라 그러자 궁금한 건 무엇과 무엇 사이의 거리. 그래서 이제 between이 잘 나온 거죠. distance와 between이 잘 어울렸고, between A and B. 이래서 Mars and the Sun. 됐어요. 자, 요거 때, 요 짧은 거리 때문에 this appears from Earth that 이래요. 자, 그러면 지구로부터 이게 보인다. 이럴 때 이것이 가리키는 바가 대절인 것 같죠? 그쵸? appears가 그럼 무엇이 보이느냐가 disappears가 아니라 대절이 그래 보인다라는 말. 여러분, appear의 동의어. 아까 우리 많이 봤던 동사 seem. appear하고 seem은 같은 말. 그러니까 appear에 나타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나타나다 말고 그럼 사라지다는 영어로 disappear. 그래서 그 뜻은 seem에 없지만 뭐뭐처럼 보인다. 이런 의미는 seem과 appear 같이 갖고 있는 말. 자, 그래서 뭐처럼 보인다에서 주어가 대절로 대절처럼 보인다. 그럼 대절이 이제 읽어보니까 대절 여러분 대절에 이빨 표시해 주시고 무슨 사절 시작? 만약 우리 예상대로 대절이 진 주어라면 무슨 사절? 명사절. 자, 그럼 대 다음에 완전한 절 맞죠? 명사절을 시작하는 뜻은 라는 것이라고 지금부터 명사 나옵니다. 라는 뜻만 있지 아무런 문장 성분 역할 안 하니까 자, 완전한 절이 나옵니다. 주어 Mars 동사 Rotate S 쓰는 거예요? Mars 몇 개? 한 개, 그쵸? Mar 여러 개가 아니라 원래 이름이 Mars니까 그쵸? 예, Mars가 원래 이름이니까. 그래서 Mars rotate, S 맞고, in an oblique and not a circle 했는데, 자, and 동그라미 무슨 사? 등이 접속사. 자, 대등하게 무엇과 무엇을 연결한다? an oblique이냐? a circle이냐? 그리고 and not a circle. 그래서 oblique 안에서 순환하는 것으로 보이지, circle에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not a circle. 명사, 명사 잘 연결한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렇다면은, 이래 보인단 얘기죠? Mars 어쩌고저쩌고래 보인단 얘기죠? 그러니까 대절이 진주어 맞죠? 그럼 저기 가주어인 is로 바꾸게 된다. 그쵸? 예, 요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게 돼요. 내용도 어렵고, 단어도 어렵고, 막 이러면 이제 힘들겠지만, 일단 이런 걸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연습 안 했을 때보다는 훨씬 좀 보이겠죠? 예. 자, 그리고, 여기 oblique라는 말은 타원형인데요. 타원형. 자, 발음해 보시죠. oblique, oblique. 그래서 머릿속에 타원형을 그리면서 oblique라고 해주시고, circle은 아시다시피 동그라미니까, 원형이냐, 타원형이냐, 그런 걸 물어보고 있네요. 타원형은, 또 다른 더 쉬운 말도, 이거 좀더 쉬운 말인데, over. 달걀형으로 된 거, over이라고 하는 거 타원형, oblique하고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뭐 삼각형 아시죠?
앵글. 트라이에트 산. 앵글에트 각.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사각형은 스퀘어하고 렉트앵글은 다르죠. 여기 앵글이라고 있네요. 그럼 렉트가 뜻이 있을 텐데. 앵글은 각, 렉트는 똑바른. 자, 렉트가 똑바르니까 우리가 옳은 대답을 하면 뭐라고? Correct 혹은 right 이렇게 얘기할 때 right에 R-I-G-H-T 할때 R-I-G-H-T R하고 T가 같죠? 우연이 아니고 렉트와 right의 RIGHT 이게 같은 스타일이어서 똑바르다는 게 이제 90도를 말하죠. 그래서 90도의 각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사각형이고 스퀘어다. 이거는 정사각형이죠. 그래서 이는 MC 스퀘어다. 이렇게 얘기를 할때 우리말로 제곱. 제곱이라는 건 정사각형으로 곱하자는 거잖아요. 제곱미터다. 그러면은 2 곱하기 2 똑같고 4 곱하기 4 똑같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MC 스퀘어 할때 제곱을 스퀘어라고 했는 거 똑같다는 거. 그쵸? 예. 자, 그럼 그런 이제 그 여러 가지 도형들 중에서 oblique와 circle, circle 원래 아시지만 oblique 그거 보신 거예요. 저 뭔가 관련성들이 있어요. 오래 남을 테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triangle이나 rectangle이나 square 정도는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자, 그럼 넘어갈까요? 이제 3번 볼게요. 자, 소리 읽어보시면, The use of radar, as well as. 자, 여러분, as well as 박스 표시, 무슨 사? 무슨 사? 등위 접속사. 등위 접속사. 자, 여러분, 책의 13장 찾아보시죠. 290페이지, 295페이지. 상관 접속사. 그래서, not only A, but also B. A as well as B. 낫죠? 그래서, 이제 as well as를 보면, A as well as B. 이렇게 말을 대등하게 연결을 하더라. 그러면 그 중에 중요한 건 A다, B다. A다. A as well as B 요런 거를 여러분 뭐 옛날에 이제 칠판 보시고 사실 이런 얘기도 뭐 여러분 옛날부터 많이 들었던 건데 A as well as B를 뭐라고 해서 그래요? B뿐만 아니라 A도. 진짜 저는 머리가 많이 아팠어요 이것 때문에. 뒤에 얘기하는 거를 왜 뒤에다 안 쓰고 아니 앞에 얘기하는 걸왜 앞에 안 쓰고 뒤에다 쓸까? 그리고 이 말하고 not only A but also B라는 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네. 이제 알고 보니 이것이야말로 해석이 뭐 어떤 말이고 A뿐만 아니라 B도 이런 말이고 그럼 더 중요한 게 뭐란 얘기고 A는 당연하고 B도 한다. B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고 자, 이 말을 할때 느낌 어떤 거냐면 A가 이렇게 말한 거고 그다음에 B도 as well이 역시란 뜻이거든요. 비도 뭐 그만큼 비도 그렇지만 이러니까 요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A가 그렇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석을 아예 A가 비도 그렇지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비도 그렇지만 이라는 말은 어디서 끌어냈냐면 as가 그렇다 이거잖아요. as가 마찬가지란 얘기잖아요. A가 이렇게 말해놓고 비도 마찬가지긴 한데 맞죠? 그래서 저렇게 하면 머리가 안 아프잖아요. 순서대로. A as well as B. 그러면 A가 중요하고 B도 그렇긴 한데.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얘네가 등위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이 품상을 갖게 되고 둘 중에 어느 게더 중요하냐. 앞에 있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게 이제 알았죠? 자, 그럼 이제 책에 마저 보면 어느 게더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용상 The use of radar. 이게 중요하고, 뭐도 그렇긴 하지만요. The two-way radio도 그렇긴 하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빈칸을 넣고, for the police to intercept most speeders. 이렇게 될 때, 자, 여러분 다시 그 부분 같이 읽어볼게요. 소리.
For the police to intercept most speeders.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이 무슨 관계가 보여 있어요? 무슨 관계? For와 to. 그리고 the police와 intercept. 자, 그럼 the police는 intercept의 주어다. 이런 걸 알려면 intercept라는 동사의 뜻이 알면 훨씬 빨리 들어오죠. intercept의 뜻은 이제 중간에 낚아채다. 자, sept 동그라미의 뜻 take. 자, 파워드의 15개 어근으로 천단어 격파라는 장에 sept의 뜻이 take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인턴은 중간이니까 중간에 낚아챈다. 이렇게 그냥 읽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most speeders란 대부분의 그 과속 운전자들. 그럼 되게 빨리 튀어나가도 가서 탁 잡을 수가 있다. 이런 말이겠죠. 자, 그러면 the police가 intercept의 주어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공부했냐면 to 부정사의 주어를 밝히려면 for를 써라. 자, 그러면 이제 for the police to intercept most speeders가 주어와 동사 관계로 보였다면 이 말덩이들이 무슨 사 역할을 하는지, to 부정사의 무슨 사적 용법인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빈칸을 보니까 이것의 사용은 그다음에 뭐라고 말하는구나. 자, 선택항을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의 사용은 가능하게 만들었다. 맞죠? 무엇을 가능하게 만들었죠? For the police to intercept most speeders. 이거 가능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for the police to intercept most speeders. 이 부분이 이 문장의 무슨 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잖아요. 자, 무슨 어? 목적어. 그럼 목적어를 뭐 뒤에 썼구나. 목적어를 뭐 뒤에 썼구나. 동사 뒤가 아니라 목적 보어 뒤에 썼구나. 그러려면 이 목적 보어가 주격 보어인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하여 뭐가 필요하구나. 가짜 목적어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답이 make it possible이다. 됐죠? 자, 그다음 옆 페이지. 자, 소리 읽어보면, It is an interesting fact. 자, 그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이랬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몇 형식? 이 형식. 맞죠? 예. It is an interesting fact. 그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이때 우리가 궁금해지는 건, 자, 동그라미 it. 이시 가리키는 바가 앞에 있을까? 뒤에 있을까? It is an interesting fact. 하면 이시 뭔지가 설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which 이하가 자, 악어 한 마리, fact를 설명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이제 is 설명하는 진 주어일 것 같다. 그런데 which는 뜻이 which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칠판 보시고요. 우리 사실 되게 웃은 게, 저도 옛날에 여러분처럼 공부할 때, 또는 제가 여러분 나이 많을 때, 어릴 때, 잘 몰랐을 때는, 저도 그랬을 거예요. How를 물어보면,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How의 뜻? 어떻게잖아요. 그쵸? 그럼 when이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언제? 이렇게 답을 해야지 되는데. 근데, 문장을 했다가 when이 뜻이 뭐죠? 이러면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 때가 있죠. 그 왜는 우리가 모르는 거냐 말이야. 왜는 하우를 모르는 거냐. 조금만 아는 걸까? 자, 그래서 그럼 위치를 우리가 아예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치를 이 사람이 왜 썼을까? 그러면 또 위치의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 어느 정도라도 할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100점을 맞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모든 걸 얘기하라, 사전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중에 여러분이 아는 건 뭐냐고, 위치에 대한 뜻. 어? 큰 소리 여기 학생. 큰 소리? 왜? 해봐요. 뭐라 그랬어요? 뜻이 관계대명사예요. 뜻이 관계대명사예요. 자, 문법적 품사가 관계대명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뜻은 뭐예요? 어? 여기. 어떤 혹은 어느 것. 이게 맞죠? 이런 뜻이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치라는 말은 어느 것이라는 한국말처럼 여러 개 중에서 어느 것을 고르라고 할때 쓰는 말이죠. 맞죠? 예. 당신은 무엇을 좋아하세요? 영어로.
What do you like? 이거겠네요. 그렇죠? What do you like? 그런데 이몇개 중에서 어느 것을 좋아하세요라고 고르라고 할 때, Which one do you like? 이렇게 물어보죠. 맞죠? 예. 그래서 which라는 것은 어떤 혹은 어느 것이라는 뜻이 있는데, 자, 여러분 칠판 보시고 아까 좀 전에 그 when이라는 말의 뜻이 언제 이렇게 대답하는 거 사실 뭐 중학교 1학년만 해도 할수 있는 질문이에요. 근데 1학년 때는 언제라고 하다가 3학년 되고 고등학교 1학년 되면 대답을 못 해요. 왜냐하면은 언제가 아닌 뜻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그쵸? 예. 그럼 딱두 가지였던 거예요. when은 모를 때도 쓰고 알 때도 쓴다. 앞에 어떤 예를 들면 day라는 날이 나왔다. 그 날에 대해 설명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이제 언제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해야 된다. 그때.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또 후라는 말도 이제 후라는 말을 언제부턴가 해석을 못 해. 자, 후가 무슨 뜻인데? 누구? 이런 뜻인지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모를 때 후라고 말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왜 우리가 해석을 못하? 그럼 후가 뭐냐? 그럼 관계대명사 이렇게 뜻을 얘기해. 그럼 관계대명사라고 하지 말고 앞에 어떤 사람이 있다. 예를 들면 뭐 걸이다. 그러면 이제 이걸 받을 때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몰라서도 쓰고 알아서도 쓴다. 그러니까 이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쵸? 그쵸, 여러분? 예, 너무너무 단순한 거였어요. 딱두 가지 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후는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을 얘기할 때도 있고, 아는 사람을 얘기할 수도 있다. 의문사 일반이 그렇다. 그쵸? where를,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하도록 하죠, where는. 모를 때는 어디에서, 알 때는 거기에서. 됐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그 어디에서와 거기에서라는 게 이제 공통으로 공간이라는 말을 얘기하니까 똑같이 한 단어를 썼는데, 앞에 명사가 있으면은 그걸 받은 거니까 거기에서라고, 명사가 없이 바로 where라고 하면 모를 테니까 어디에서라고 읽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 예,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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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한 거였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위치를 이제 해석을 할 때, 어떤 어느 것 이렇게 읽을 때도 있고, 그것이라고 읽을 때도 있죠. 관계대명사.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It is an interesting fact which 이랬어요. 그럼 이제 which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It is an interesting fact 한 다음에 fact를 설명하는 형용사들일 수도 있다. 맞죠? 그래서 fact를 받는 말일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 which를 그 사실을 받는 말이다. 맞죠? 그 사실이인지 그 사실을인지는 위치만 봐서는 전혀 알 수가 없고 여기 뒤에 동사가 나오면 그 사실이 그 뒤에 주어가 나오면 그 사실을 자 그러면 뭐가 나오니까 Most important artist라는 무슨어 주어 그 다음 동사 become 보어 famous After their deaths라는 시간 부사. 이렇게 나오니까 위치는 틀리다. 왜? 주어, 동사, 보어 나올 것이 다 나왔다. 어떤 절? 완전한 절. 그럼 어떻게 위치가 항상 명사 역할을 해야 되는 말이 악어 안에서 자기가 할 역할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예, 악어 안에서 위치가 어느 것이라거나 아니면 그것이라는 분명한 어떤 명사, 사람이 아닌 명사를 지칭해야 되는데 종속절 안에는 사람이 아닌 명사 자리가 비어 있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이 절을 그냥 잡아만 주는 말, 어떤 게 필요하다? That. 자, 여러분, 앞에서 쭉 다시 읽어보죠. 다음은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It is an interesting fact. 어떤 내용이 흥미롭다고요? That. 어떤 내용이냐면, 주어. Most important artist. 동사. Become. 어때지냐면, famous. 언제냐면, after their deaths. 이렇게 되는 것. 되네요. 자, 여러분, 우리 엑서사이즈 그좀 많이 풀기로 했는데, 공부하신 거 복습 잘하고 계세요? 예, 복습이 되게 중요하죠. 우리 수업에서 예습도 물론 중요하지만,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얘기하잖아요.
집에 가셔서 복습을 좀 많이 해주시고, 엑서사이즈 문제도 같이 풀고 싶지만, 그러니까 지금 같은 문장을 또 읽고 또 읽고 그런 게 필요합니다. 예. 그러면 차라리 그런 여러분이 꼭 집에서 그걸 하시라고 105페이지부터 요 문장들을 옳게 바꿔가지고 쭉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예, 꼭 복습을 하세요. 자, 그럼 1번 소리 읽어보죠. 아, 105페이지입니다. 1번 읽으시면 Due to the refraction of light rays, it is impossible for the naked eye to determine the exact location of a star close to the horizon. 그 다음에 2번 소리가 Owing to the shorter distance between Mars and the Sun, it appears from Earth that Mars rotates in an oblique and not a circle. 다음, the use of radar as well as the two-way radio makes it possible for the police to intercept most speeders. 다음, it is an interesting fact that most important artists become famous after their deaths. 자, 그래서 아주 복습을 꼼꼼하게 하셔서 했던 얘기도 반복하고 반복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참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조금만 풀어볼게요. 1번, 2번, 3번만 풀겠습니다. 1번 소리 내보시면요. Deep in the forest죠?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무슨 사라고 하죠? 장소 부사죠. 자, 형용사, deep의 형용사로 보일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이 말을 듣고 딱 느껴지는 것은 여기에 있구나 이런 말로 느껴지죠. 숲 깊숙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숲 깊숙이를 만드셔야 돼요. 됐어요? 만들어졌어요? Deep in the forest예요. 좀 으시시하네요. 자, warmed by the dying embers 하면 of the campfire. 다행이에요. 자, ember 몰랐는데 뒤에 무슨 말 있으니까. Campfire 있으니까 굉장히 반갑죠? 자, 그러면 campfire에 죽어가는 embers에 의해 warmed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죽어가는이 진짜 사람이 죽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 여러분은 fire와 warmed라는 말을 받아서 그러니까 뭐가 죽어가고 있겠어요? campfire 했고 뭐가 죽어가고 그것에 의해 따뜻하게 돼. 그러면 그거 그 장작 그런 거겠지. 됐죠? 그러면 그 죽어가는 장작에 의해 따뜻해진다라고 제가 읽잖아요. 여러분 ED 해서 자 했다예요. 따뜻하게 했다예요. 따뜻해졌다예요. 따뜻해졌다. 분명하죠? 뒤에 by가 나오지. 주어가 없고 목적어가 없지. 이러니까 따뜻해진 거잖아요. 그러자 우리는 계속 궁금한 게 뭘까요? 주어가 누구냐? 주어? set 아닌데. 자, set. 앉았다. 무슨 사? 동사. 그리고 주어. The schoolmaster and 주어. And I. 됐죠? 예, 한번 다시 읽죠. 장소부사로 시작하는 1형식 문장은 장소부사, 동사, 주어로 마무리하는 중요한 규칙이 있어요. 자, 19가 가면 있죠. 우리 저번에도 한번 찾아봤나요? 예, 장소부사로 시작하는 그래서 주어를 저 맨 뒤에 쓰는 문장이었어요. 예, 저기 주어니까 me라고 하면 안 되고 I라고 해야겠죠. 쭉 읽죠. 소리 내시면 Deep in the forest, warmed by the dying embers of the campfire, sat the schoolmaster and I. 자, 이 문제를 옛날에 이제 제가 옛날에 이 책도 옛날에 만들었으니까 오래전부터 풀어왔는데요. 근데 그럴 때 이제 학생들도 뭔가 좀 찝찝하고 뭔가 되게 어려운 문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새 보면은 하나도 그렇지 않은 게 그때 왜 어려웠는지 지금 알겠는 게 하여튼 문장을 보면 뭘 찾아야 된다. 주어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 주어가 어디 있는지 찾아가지고 주어를 주격으로 표현하라는 것이 그게 굉장히 이상한 문제거나 어려운 문제거나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어가 어디 있지? 주어가 어디 있지? 어, 이게 주어인데 왜 미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deep in the forest, 아, 장소. warmed, 덮여졌구나. 누구에 의해서? by the dying embers of the campfire, set. 누가 앉았냐면, 이 사람들이구나. 근데 주어가 왜 미냐. 그쵸? 자, 다시 2번 읽어볼게요. 소리 내면. The invention of the telephone.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인데요. 전화 앞에다가 the를 쓴 거는 저 전화가 아니라 종 전체. 종 전체를 받는 말이다. 하는 얘기 우리 한정사편에서 공부했죠? 예.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게, 뭐, 동식물의 종, 인간의 발명품,
다음에 악기. 이세 가지에는 덜을 써서 전체를 얘기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그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것도 여러분 외워가지고 1, 2, 3 이렇게 적어놔 주시고요. 그러면 전화의 발명은 전화의 발명 A 플러스죠? A 맞고요. 그 다음에 동사 was the beginning 무엇의 시작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발명은 옛날에 발명했으니까 자 여러분 was 맞고요. Of a few industries 하면 어가 분명히 맞다 틀리다? 몇몇 산업들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 자연스럽다? 맞죠? 자, 전화의 발명으로 몇몇 산업들이 시작되었다는 얘기일 테니까 자, C 맞다. That us moderns 이랬어요. When 목적어 맞죠? 무슨 어를 쓸 자리? 주어. 자, 그럼 어떻게 바꾸자? We moderns take for granted. 자, take for granted 뜻 당연히 여기다. 당연시하다. 자, 그러면 이걸 여러분이 take for granted을 당연시하다라는 말로 기억은 하셔야 되는데, 그 당연시하다라고 기억하려면 그 안에는 무슨 단어의 뜻을 알아야 된다? grant. 자, grant의 뜻이 주다. 그러면 granted의 뜻은 주어진. 주어진 것으로 여긴다. 그럼 무슨 말이죠? 주어진 거 아니냐? 당연시한다. 자, 다음 3번 소리를 읽어보면 There can be no change. 자, 그럼 어떤 변화도 있을 수 없다 이거죠. 자, 이 문장의 주어는 no change. In policy, 정책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 수 없다. 여기까지 괜찮았죠? There can be no change.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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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고 만약에 It is the person in charge 했는데 It 이거 뭐예요? 지시대명사? 그것? 그것 아니에요, 그것? 그것 있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is는 완전 equal이잖아요. 근데 it is the person이면은 이시 그것이라는 것을 지칭하는 게 그러면 정책이거나 그럴 수 없잖아요. equal이 사람이래요. 그러면 주어도 사람이어야 할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면 그 사람이 책임자인 이상 정책에 변화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is라는 동사가 equal 관계이므로 보어가 the person in charge라면 주어도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정치를 할 만한 사람을 이시로 받지는 않는다. 꼬맹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른다. 이럴 때 이시지. 성인을 이시로 받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남성이라면 he, 여성이라면 she.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 자, 이런 식으로 풀어주세요. 물론 이제 집에서 연습도 하시고, 저는 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세 문제, 세 문제, 세 문제, 세 문제 이렇게 푸신다거나, 그렇게 해야지 좀더 풀만하겠죠. 한꺼번에 다할수 있으면 좋지만, 그러면 지금 그냥 다 해버리기는 너무 좀 힘드니까요. 잠깐, 30분에 시작할게요. 한 7분 정도 쉬었다가, 예, 좀 이따 뵙겠습니다.